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거나 떨리신다고요? 거칠고 쉰 목소리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도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과도 관련 있는 질환, 연축성 발성장애에 대해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이유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의 건강 지식 마구마구 쌓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권성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요. 연축성 발성장애예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목소리와 관련된 질환인 것 같은데 먼저 목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근데 목소리가 성대에서 나오신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기타나 현악기로 비유를 해보면 기타의 줄이 성대가 되는 거고 기타의 통이 이제 울림통이 되는 건데 우리 구강이나 이제 인두의 공간이 이제 울림통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소리의 시작은 우리가 손가락으로 줄을 뚱 튕겨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목소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해서 숨을 들이신 다음에 내쉬는 숨에 의해서 공기가 통과하면서 성대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발성장애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서 보면 발성,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거에 장애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앞에 붙는 연축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연축성이라는 말은 정말 이제 의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고 사회에서 거의 안 쓰는 이제 단어여서 네. 의미를 이해하기가 힘든데 근육의 이제 국소적인 근 긴장 이상이라는 말이고요. 대개는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힘을 뻣뻣하게 이렇게 쭉 쥐고 있으면 강직이나 경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근육이 힘을 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왔다가 이제 다시 없어지는 현상을 연축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연축성 발성장애 증상은 어떻게 될까요? 발성할 때는 성대 근육을 닫아서 좁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좁은 게 너무 갑자기 좁아진다든지 너무 꽉 닫히게 되면은 바람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동영상을 좀 갖고 왔는데요. 숨 쉬고 이 숨 쉬고 기침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이 이게 전형적인 이제 연축성 발성 장애. 장 모음을 길게 낼 때는 목소리가 끊깁니다. 여름이 오면 이목구비 같고 어디가 약속했습니까? 시골에서는 오래됐다고 하면서 책을 이 정도 목소리 되면 굉장히 이제 힘들겠죠 사회생활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연축성 발성 장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 증상의 원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직 이제 구체적인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는데요. 이제 뇌의 네트워크의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탁 닿는 정도가 이게 조금만 닫아도 되는데 그 압력을 잘 느끼지는 못해서 세게 닿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도에 이제 공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한다든지 이런 감각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과정들이 의지와는 관련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뇌 한 부분이라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뭐 감각이라든지 이제 운동이라든지 그걸 연결하는 조절하는 부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부분의 문제가 얽혀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이제 환자들 중에서 어떤 유전자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환자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연축성 발성 장애는 타입이 이제 내전형과 외전형으로 나뉘고요. 열어주는 근육에 연축이 생기면 외전형. 네. 닫아주는 근육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너무 꽉 닫게 되면 내전형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전형일 때는 나도 모르게 너무 꽉 닫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말이 끊기게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겨내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그런 이제 음성으로 변하는 거고요. 외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이제 접촉이 돼서 진동을 하는데 갑자기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나면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외전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보냅니다. 연축성 발성장애 환자 중 외전형의 비율이 10% 정도라고 하는데 외전형과 내전형은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자, 외전형과 내전형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하나, 둘, 셋. 연축성 발성장애에서는 이제 제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보톡스가 되겠고요. 보톡스를 놓는데 어느 근육에 놓느냐 따라서 이제 다른 거고 보톡스 치료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보톡스의 이제 주사 효과가 좀 옛날만큼 잘 이제 듣지 않는다 그러면 보톡스 용량을 조금 올려서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부위를 조금 다르게 해서 주사를 놓으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수술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피부를 절개를 해서 여기를 이제 피판을 들어서 성대로 접근하는 방법을 썼어요. 근데 이렇게 피부 절개를 통해서 수술하는 건 별로 사람들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이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 이제 일자로 보이는 선이 레이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를 통해서 성대의 바깥쪽 근육을 저렇게 이제 제거를 해주고 있고요.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이제 화면에서는 아래쪽 우측 방향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런 갈고리 같은 기구를 넣어서 전기로 소작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제 수술 방법은 비교적 최근에 나와서 아직은 장기간의 환자의 예후라든지 경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지는 않지만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톡스 치료를 이제 잘 받다가 이제 수술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여름이 오면 이모댁에 가기로 어머니와 약속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얼음 같은 우는 물에 수박을 담가놓고 먹습니다.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떨리는 거나 끊기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이제 환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라든지 뭐 이제 직장에서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게 나오면은 잘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우울하거나 이제 불안하거나 이제 발표를 앞두고서 불안하거나 이런 이제 심리적인 변화들을 많이 겪으셔서 많이 위축되세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 연축성 발성장애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퇴행성 뇌질환 중에 하나죠. 파킨슨병과 좀 감별이 필요하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파킨슨병도 대표적인 뇌 퇴행성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파킨슨병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이제 발병하는 연령대가 훨씬 더 높고요. 목소리의 이제 톤이 굉장히 이제 단조롭습니다. 높낮이가 하나도 없고 또 이제 말을 처음에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런 이제 특성들이 있고 또 진행을 하게 되면 성대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로 인한 폐렴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내시경을 봤을 때는 성대가 약간 얇아진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연축성 발성장애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예방법은 알려진 게 없고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목소리를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음주를 피한다든지, 이제 담배 피지 않는다든지, 또 이제 야식을 하지 않아서 이제 인후두 역류에 의한 위산 자극을 좀 억제를 한다든지 가습을 많이 해주고 이런 일반적인 이제 음성 건강과 관련된 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조금 더 이제 쉽게 발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성대 질환 중 하나로 쉽게 치료가 되지 않는 연축성 발성장애.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켜줘야 하는데요. 금연은 필수, 또 잠을 자기 전에는 음주와 음식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